그리고 우리 원숭이. 우리 29살, 41살, 53살, 65살 가지신 분들이 원숭인데, 나는 이분들은 계획한 거 있으면 그냥 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는 실천을 하고 몸으로 실행을 하고 계획장을 움직여라. 투자할 거 있으면 투자해. 단 주식은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은 돕고 자는 그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다는 거야. 문서운도 좀 많이 따라붙는 그런 시기니까 투자를 하시고 과감하게 문서 바람을 잘 잡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베스트야. 완전 정말 좋아. 다음에는 닭띠를 한번 볼게요. 삼재야. 삼재인데 흉살이라고 그러죠. 흉살. 흉살. 완전 나를 안 좋게끔 받아들이는 그 살이 무지하게 들어오는 그런 해운년인 거야. 닭이 약하고 쥐가 센 거지. 그러다 보니까 쥐가 닭을 잡는 그런 격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닭띠들이 많이 약해져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음력으로 7월, 8월 달에는 우리 닭띠가 조금 기운이 솟구쳐. 그러니까 이때는 작은 변화를 갖고 뭔가를 노력하고 그러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닭띠 같은 경우에는 신의 바람이 많이 들어서 다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면 좋겠지만 그렇다 이 띠가 다 무당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내가 그런 느낌을 있는 분들은 주변의 선생님들을 찾아가 뵈서 의논공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띠를 곧 넘어갈게요. 우리 개띠 같은 경우에는 운은 나쁘지 않아, 전체적으로.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운이 좀안 좋은 시기야. 지금 계속 닭띠나 우리 개띠가 좀안 좋아. 그리고 이분들은 건강으로도 많이 몸을 치고 들어와. 그 다음에 이동이나 확장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요 시기만. 요시계만. 요 시기만, 5월부터 8월, 요 시기를 그냥 숨 고르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밖에 남자친구가 계시거나 여자친구가 계신 분들은 조심해야 돼. 사람 때문에 패가망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구설도 끼겠지만 집안 부부간에도 이혼수가 더 좀더 많다거나, 그래. 그래서 남녀관계가 복잡하신 분은 정리정돈을 좀 하시든, 만나지 말라고 안 만날 것도 아니니까, 숨을 좀 죽이시고, 자제를 좀 하시든지, 걸릴 확률이 많아졌다는 거야. 그렇죠. 남자분이면 뭐 꽃뱀한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여자면은 또 남자 사기꾼한테 또왜 걸릴 요즘 수도 그거 있잖아. N번방. 있고. 그런 것처럼 어딘가에 그런 거에 걸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또, 내연애 관계를 가지신 분도 내가 하는 건 사랑이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라고 또남 사랑하는 거 가지고 배 아파서 입으로 구설구설 넘겨서 이렇게 들려서 집안이 파탄이 나는 그런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띠들은 올해 정말 인간바람 조심하자. 요 시기에 그거를 조심해서 넘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돼지띠들을 보면은 지금 봄에 꽃이 이렇게 몽울이졌잖아요. 몽년꽃들이.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피기 시작하고 그 옆에 줄줄이 줄줄이 어떻게 꽃몽울이들이 막 쳐가지고 대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피려고 딱 그런 격이야. 봄에 정말 이게 꽃몽울이가 순서대로 쫙 있어서 5월부터 진짜 8월까지는 쉬지 않고 꽃몽울이가 탁탁탁 터진다는 거예요. 진짜 사업자들은 이게 진짜 실속 있게 쭉쭉쭉쭉 뻗어가는 거라 정말 좋고 내가 준비가 돼 있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이분들은 뭐 인간관계든 금전관계든 뭐 건강 이런 거는 다 나쁘지가 않아. 이 시기가 번창하기 위한 준비야. 특히 내가 50살인 이 신혜생들은 조금 더 눈여겨를 보지. 왜? 이 사람들은 있잖아. 로켓 양쪽에 날개 달고 날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50살 우리 신혜생들은 나는 이분들을 조금 유독 더 보고 화이팅 하시고 중년의 힘을 한번 보여주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